어제 포스코에서 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산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포항 대구 간 강역철도 사업도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포스코 산재 사망 사고는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를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던 지난해 2월, 포스코는 대책으로 6대 안전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하청업체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생한 포스코 산재 사망 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을 담당한 안전지킴이는 포스코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스스로 한 약속조차 어긴 겁니다. 안전조치 사항을 그 하청업체에 그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에도 상당한 좀 책임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포스코가 직접 안전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코크스 장입차가 10분에 한 번씩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청업체의 안전지킴이가 포스코가 관리하는 중요 설비의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일 전 포항제철소에선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전기판넬 내부를 청소하다 고압전류에 감전돼 크게 다쳤는데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한 겁니다. 어떤 기계나 설비가 가동된다고 할 때 상당한 이제 위험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포스코에서는 6대 안전긴급조치 발표 이후 1년도 되지 않은 지금까지 산재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포항시의회가 오는 24일 긴급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포스코의 지역사회 상생촉구 결의문 채택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전체 간담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종 의장은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포항 시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포항시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소액주주연대와 금속노조 포스코 집회는 오늘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물적 분할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주사 전환은 다수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반면 소수의 경영진에게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전철 사업이 그 첫걸음인데요. 대구권 광역철도에 이어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대구 포항 간 광역철도 사업이 추진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한 대구 포항 간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대구 포항 철도편은 KTX는 직접 연결편, 무궁화호는 하루 4회 정차에 불과해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경북도의 구상을 보면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광역 전동열차가 투입돼 동대구 포항 간 7개역 총 연장 90.4km에 하루 왕복 38회 정차합니다.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해져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철도 노선을 활용해 사업비도 줄입니다. 동대구와 하양, 영천을 잇는 대구선, 영천과 아화를 잇는 중앙선, 서경주와 안강, 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 세 개의 여유선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역사 주변 개발이 용이해지고 인구 유출 방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포항 광역전철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수요 분석 연구 용역과 경제성 분석, 대구시와의 협의 같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노선 구축 방안과 당위성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김천과 구미, 영천, 경주, 포항을 거점으로 한 촘촘한 광역 순환 철도망 구축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 구미 경산 구간과 2단계 김천 구미 구간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단계 경산 청도 구간도 재추진됩니다. 대구 경북을 다양한 광역철도로 연결해 출퇴근 가능한 하나의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실현돼 대구 경북 경제 통합과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에서 오늘 정오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52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포항시 북구 주점 관련 확진자가 오늘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의료진 1명이 확진됐던 경주의 한 병원에서는 오늘도 2명이 확진돼 전체 확진자 수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초등학생 3명이 가족과 접촉해 확진됐고 외국인 2명이 확진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3분쯤 포항시 대잠사거리에서 화물차가 맥주병이 담긴 박스를 싣고 운행하던 중 박스 수십 개가 도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곳곳에 유리 파편이 흩어졌으며 일대 교통이 한동안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 공고했습니다.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15억 3,200만 원입니다. 또 포항시장 선거가 2억 3,200만 원으로 경북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물론 군수선거는 1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유권자에게 택배를 통한 선물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각 정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위반 사례를 사전에 안내합니다.